여기가 끝이라고요? 아니 이걸 돈 받는다고? 너무했네. 우리 한 300m 걸어왔잖아요. 와.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? 안녕하세요. 요리나무 채널입니다. 자, 지리산으로 가고 있습니다. 한국에 아름다운 길들이 있잖아요. 지리산 옆에 꼬불꼬불한 산길이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진 길이 있어요. 그쪽에 가서 아름다운 길 달려보고 숙박하고 그리고 올라오려고 합니다. 예전부터 지리산에 한번 같이 가자고 할 때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또 새로운 팀들과 함께 지리산 박투어를 가게 됐어요. 가서 또 얼마나 아름다운 길, 멋진 길 달릴 수 있는지 기대가 되고요. 잠시 뒤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텐더마시죠. 아, 이런 산 옆에 있는 둘레길 달리는 거 너무 기분 좋습니다. 분위기도 그렇고 기분도 그렇고 너무 좋지 않아요? 이게 이제 가을이 되면 다 단풍으로 변하겠죠? 와, 이런데 너무 멋있다. 터널 나무로 만든 터널. 이런데 사진 찍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사진 찍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일단 저희는 와인 동굴, 무주 와인 동굴로 갑니다. 동굴 안에서 와인 같은 거 이제 뭐 시식하거나 판매하거나 하나 봐요. 동굴 안에 있는 온도, 그 기온이 와인, 포도를 숙성시키고 와인을 보관하는데 참 최적의 온도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쪽으로 갈 거고요. 무주 와인 동굴로 가는 길에 와인딩은 또 얼마나 재밌는지 또 보여드릴게요. 라임 지렸다리. 이 산 옆길 너무 멋집니다. 너무 멋져. 이렇게 서울에서 조금만 외곽으로 나와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멋진 길들이 참 많습니다. 방지턱 빼고요. 방지턱 너무 높아 이거. 규정에 위반이야. 특별한 풀이가 나은 참사가 벌어졌습니다. 팀이 두 갈래로 갈라졌어요. 3km 앞에 우측으로 빠져야 되는데 풀이가 날라오는 바람에 한 명은 그냥 직진해서 가버리고 한 명은 또 그 사람 따라가고 한 명은 또 잡으러 가고 세 명이 엄한 데로 갔고요. 근데 저는 지금 내비게이션이 지금 멍텅구리라서 길을 잘 못 찾는데 순간적으로 찾으면 잠깐 찾아가고 찾으면 잠깐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. 아, 이 GPS 때문에 와인딩을 즐길 수가 없어. 와, 이건 또 뭐냐? 와우. 아, 위험하구나 와인딩이. 나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좀 알려주면 안 되냐? 뭐 독도법을 다시 익혀야 되는 거야? 뭐야? 아, 그래도 풍경은 좋네. 아우, 머리 아파. 헬멧 이제 좀 벗어야 되는데. 어, 여긴가? 예. 어디세요? 어디냐고요? 예. 네. 저 올라, 뭐, 어디 산으로 올라요? 지금 여기 다 계시는데? 아, 진짜요? 예. 네. 어, 나 GPS 엉망돼가지고 또 엄한데 갔나보다. 어, 그럼 거기 잠깐 계세요. 지금 가고 있어요. 아, 그래요? 어이쿠님은 왜 거기가 있어요? 예, 네, 모르겠어요. 아무튼, 저희 뒤따라 왔어요. 어, 알겠어요. 그냥 와인동굴 가 있을게요. 옆에 건물 뭐 있어요? 어? 건물? 건물. 여기는 건물이라는 게 없어요. 아무것도 없어요? 산이 와인동굴 가는 길에 있어요. 길목에. 저 목적지까지 3.5km 남았어요. 왔다 왔다 길치들. 아, 그러니까 내가 제일 먼저 내렸는데 아무리 봐도 안 따라와. 그래서 나는 그 밑에 가서 다시 올라가. 아, 올라갔어요? 응.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오면은 뭐 소용이 아무도 안 와. 놓고 갈까봐. 죄인. 죄송합니다. 결과적으로 다 글로 가는 바람에 내가 잘못 간 게 됐잖아요. 분명히 주먹가위. 자, 주먹의 가위. 오, 아! 그리고 해가지고 상관없이 제일 많이 낸 거. 아, 만약에 한 사람이 전부 다 이겨버리면 그 사람 이걸로 제일 적게 낸 사람. 한 사람, 오케이. 무조건 한 사람. 가위바위보. 어,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.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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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바위보.
가위바위보. 우와 이거 우와 우와 우와. 아, 이게 이겨서 이겨서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? 이겨서 기분 좋은 거. 아우 진짜 기분이 이기고 사는 것보다 이기고 사는 그래, 거 그래. 아우 기분 좋아. 아우 기분 좋아. 어 동굴 갔다 오면 오미자차 준다. 오미자차. 오미자차. 와 가셨어. 또 가셨어. 왜 자꾸 혼자 가요? 혼자 자꾸 풀이야. 자꾸 풀이 혼자. 아우 시원해. 아우 시원해. 대박. 입구는 광명동구라고 거의 비슷한데요? 광명동구를 가는 데는 거의 비슷해요. 거의 비슷해. 근데 광명동구는 엄청 습하잖아요. 여긴 좀 덜 습한 것 같아요. 근데 희한한 조합이다. 그죠? 와인하고 동굴이라니. 아니 우리나라가 와인이 맞지가 않잖아요. 막걸리라면 맞지. 원래 와인이 동굴 속에서 숙성을 시킨대요. 아 동굴에서? 차가 없어야 아. 되니까 그래서 동굴이나 이런 데다 저장을 시켜놓고 숙성을 시킨다. 아. 나 오토바이 놓고 텐덤 할 테니까 한 잔 먹어도 됩니까? 아, 드세요 드세요. 아쉬움 머루 와인 4만원 12,000원에서 4만원까지 있네. 설마 이게 끝은 아니겠지? 한 번 더 들어가? 10분밖에 안 했는데. 설마 이게 끝은 아니겠죠? 아 여기 끝. 여기 이제 체험. 이거는 3,000원 별도로 있던데요? 3,000원 별도로. 여기 끝이라고요? 아니 이걸 돈 받는다고? 너무했네. 우리 한 300m 걸어왔잖아요. 와. 야 이거를 돈을 받나? 그럼 와인 한 잔 값하고 나갈 때 뭐 오미자차 한 잔 값하고 그거 주는 거잖아요. 우와 이거 우와. 아 이거 뭐 빈정상해가지고 이거 와인 먹어야 되나? 혓바닥 되는 거 괜찮잖아요. 아 이거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? 아, 와인 이름이고요. 양정사가 달라요. 나는 삭도 먹을래. 특징이 있어요? 특징이요? 달고 안 달고 차이예요? 제일 안 단 게 어느 거예요? 역시 이게요? 네. 저 진짜 한 모금 먹을까 말까 조금 주세요. 아 여기 네. 단데. 근데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요. 얼마 만원 아니야? 12,000원부터 4만원까지. 아 진짜? 너무 날로 먹는다. 이것도 그냥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. 동굴 속에서 숙성을 시킨대요. 아 동굴에서? 차가 없어야 아. 되니까 그래서 동굴이나 이런 데다 저장을 시켜놓고 숙성을 시킨다. 아, 이거 뭐 아우 너무 돈 아까워. 표 사지 마야 돼. 표지는 절대. 여긴 두 번 다시 안 오는 걸로. 안 오는 걸로. 안 오는 걸로. 절대 안 오는 걸로. 내 돈 주고 절대 안 오는 걸로.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. 갈매향기님이 절대 오지 말래요. 네 맞습니다. 절대 오지 마세요. 절대 오지 마세요. 오미자 또 얼마나 많이 주나 모르겠다. 아, 오미자차 입장 본거 교환들. 이게 2,000원어치잖아요 그럼. 그죠? 아, 술이 깨네. 여기서 버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진짜 맛있네. 2,000원 값어치 하나요? 아니요. 그건 아닌데. 그래도 맛은 있네요. 끝. 그냥 아쉬움을 달래주는 거예요, 제가. 땅 파서 나오는 것도 아닌데 2,000원 순식간에 끝. 야, 씨, 돈을 그냥 이렇게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니야 이거? 차라리 치안제를 빨리 갑시다. 인생샷이라도 나오겠지.